안녕하세요. 유창희 원장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할수 있는 팁에 대해서 한번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의 의견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주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제부터 다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냥 화가 납니다. 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 커피, 카페인은 먹다가 끊으면요, 우울해지거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기분이 나빠집니다. 카페인을 먹다가 몸에 카페인이 꾸준히 매일 규칙적으로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기분이 다운되거나 아니면은 우울해지거나 또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흥분하거나 막 화가 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카페인을 먹다가 끊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은 다른 분인데 화났다 슬펐다 그럽니다. 아직 커피 마실 용기가 나지 않은 이분은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싶지만 참고 계시네요, 이분은. 다른 분이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그 팁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믹스 커피 한 잔을 하루 두 번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마 나눠서 드시나 봅니다. 커피 2분의 1에다가 여주가루, 생강가루, 비트가루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타서 마시는데요.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아서 참 좋아요. 살맛 나네요. 라고 커피를 마시는 팁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아, 이거는 참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커피를 마시고 싶은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질 환자분들은 해볼 만한 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믹스 커피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간 게 문제인데, 혈당이 올라가면서 통증이 유발되죠. 염증이 발생하면서. 그런데 저 여주라는 것은 혈당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커피를 먹을 때, 믹스 커피를 먹을 때 설탕으로 인한 당분 섭취로 인한 혈당의 상승으로 인한 통증 유발, 염증 유발을 여주로 조절하는 거죠. 상쇄시키는 거죠. 혈당 조절을 상쇄시키는 거죠. 생강가루나 비트가루는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믹스 커피, 카페인과 이 믹스 커피, 그리고 프림이 들어간 이런 화학적 카페인 조합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때 이런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강한 생강과 비트가루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상쇄시켜주죠. 커피에, 믹스 커피에 통증 유발을 상쇄시켜준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꼭 커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커피를 절반에다가 여주, 생강, 비트가루를 번갈아 가면서 드시던가 아니면 세 가지를 3분의 1씩 합쳐서 절반을 만들어서 커피 절반과 합쳐서 한 잔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조금 상쇄가 되기 때문에 커피를 꼭 마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유창기 원장이었습니다.